저는 동호회 모임에서 남친을 만났고 모임 분위기가 좋아서 다 같이 자주 만나요. 그 안에 눈에 띄게 귀여우시고 예쁜 여자분이 있어요. 저랑 동갑이고 오며 가며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평소 그분이 독특하신 게 남자분들한테 형 혹은 형님이라 부르더라고요. 대충 예상해보면 5살 이상 연상에겐 형님, 그 외에는 형이라고 부릅니다. 예전 90년대 대학생 문화라고 알고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고 2살 위인 제 남친에게도 형이라고 불러서 동갑이지만 내심 귀여웠어요. 예쁘신 분이라 남자들이 귀찮 상쾌해서 성근느라 그러신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제 남친에게 고민이 있다고 따로 불러내더니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. 남친이 저에게 먼저 나가도 되냐고 물었고 평소 괜찮으신 분이라 생각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. 제가 원래 남친 사생활에 터치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. 형형거리면서 세상 털털하게 하신 분이 뻔히 여자친구 있다는 걸 알고서도 고백했다는 게 황당합니다. 동호회에서 평판이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구설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제가 탈퇴해야 하나 싶은데 남친은 우리가 왜 나가냐고 하네요. 고백했을 때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어버버 거절하고 카페에 그분 혼자 두고 나왔다고 해요. 그 후로도 계속 카톡이 와서 남친이 차단한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